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 완성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4회 4-1부터입니다. 4-1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말을 듣는 사람이 청취자들이네요. 자, I am Linda Brown with a healthy lifestyle. 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하는 Linda Brown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Nowadays, 요즘에 하이킹, 도보 여행이 is becoming a really popular activity. 진짜 인기 있는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it's 할 때 이 시간을 켜는 건 하이킹, 도보 여행이죠. 자, 도보 여행은 is a great way to be outside and enjoy nature. 자, 밖에 있을 수 있는 자, 위대한 방법이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But 그러나, 자,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but 그러나 there's always a risk of dangerous wildlife encounters. 자, wildlife라는 거는 야생 동물이고요. encounter는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위험한 야생 동물을 우연히 마주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By following some simple tips 자, 몇 가지 간단한 조언들을 따름으로써 You can avoid these encounters 여러분은 이러한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First, 첫 번째로 Don't hike silently 조용히 도보행하지 마세요. Talk or even sing when you hike 자, 당신이 도보행할 때 말을 하거나 심지어 노래를 부르세요. This warns animal that you are coming. 이것은 동물들에게 당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So they won't be alarmed. 그래서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되고요. And attack from feeling threatened. Feeling threatened. 위협감을 느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Second, 두 번째로 don't wear headphone. 헤드폰을 착용하지 마세요. When you wear them. 자, them이 가르쳐 헤드폰이죠. 여러분이 헤드폰을 착용할 때 You cannot hear what's happening around you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뭐가 발생하는지 무엇이 발생하는지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So, 그래서 You might not hear an animal making threatening noises 자, 위협하는 소리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동물을 당신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동물이 위협하는 소리 내는 것을 당신은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Lastly, 마지막으로 Avoid hiking at dawn or after dark 자, dawn이란 건 새벽이죠 새벽이나 또는 어두워진 이후에 도보여행하는 것을 피하세요 This is when many animals are most active 자, 이것이 즉 새벽이나 어두워진 이후죠 자, 이것이 많은 동물들이 가장 활동적이 될 때입니다 Keep these things in mind 자, 이러한 충고들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간직하세요 And have a safe hike. 그리고 안전한 도보 여행을 하세요. 자, 결국은 이러이러한 충고를 따라서 동물들, 야생동물들 우연히 만나는 거를 피하라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4-1의 정답은 5번. 하이킹 시 야생동물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크리스야 라고 말했으니까 남자 이름이 크리스라는 거 알 수 있죠. You said, 네가 말했지. Your daughter really loves reading, right? 자, 네 딸, 즉 크리스의 딸, 남자의 딸이 진짜로 독서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했지. 그치? Yes, 응, 그래. 자, my 9-year-old son David. 자, 데이비드는 여자의 9살짜리 아들입니다. 자, 내 9살짜리 아들 데이빗은 does not enjoy reading, 독서하는 걸 즐기지 않아. I'm wondering how I can help him to develop a reading habit. 자, develop라는 건 습관에 붙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힘이 가르친 건 데이빗이죠. 데이빗이 독서 습관을 붙이게 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항상 궁금해. 데이빗이 독서 습관을 붙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난 항상 궁금해하고 있어.
Have a let him choose books he like to read. 자, 그가 읽기 원하는 책을 그가 고르도록 허락해 주었니? Yes, 응, 그래. But 그러나 he only reads a couple of pages. 그는 그냥 단지 몇 페이지만 읽고 stop though. 그러나 그냥 멈춰버려. 독서를 멈춰버려. Then 그렇다면 why don't you make a reading part of your family nighttime routine? 루틴이라는 거는 일과 일상생활이죠. 자, 이 독서라는 것을 당신 가족의 저녁시간 일과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건 어때? Why don't you 뭐뭐 하는 건 어때?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Well, 글쎄, my family has a reading time together every night for at least 20 to 30 minutes. 자, for는 뭐뭐 동안이죠?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20분에서 30분 동안 자, 매일 밤 우리 가족은 함께 reading time을 갖죠. 독서 시간을 갖죠. You mean my family should also read books with David? 자, 네가 의미하기로는 나의 가족이 데이빗과 함께 읽을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한다. 나의 가족이 데이빗과 함께 책을 또한 읽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니? Right, 맞아. 자, when your son sees your family members enjoy reading.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이 독서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때, he will develop a reading habit too. 그도 또한 독서하는 버릇을 습관에 붙이게 될 거야. develop라는 거는 습관 붙이다 이런 말이죠. That'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I will give it a try. 내가 그거 한번 시도해 볼게. Thank you for your advice. 충고해 줘서 고마워. You're welcome. 천만에. I hope David will enjoy reading. 나는 데이빗이 독서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해, 기대해 라는 말이죠. 결국은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들이려면 가족이 함께하는 자,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쇼. Hello, are you Joseph Simon? 안녕하세요. 당신이 Joseph Simon이죠? 아, 남자 이름이 조셉 사이먼이네요. Yes, 네, 그렇습니다. You must be Miss Reed. 아, 당신은 Miss Reed임에 틀림없군요.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여자 이름은 Miss Reed죠. It'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It's pleasure to meet you too.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I saw your TV interview last night. 어젯밤에 당신의 TV 인터뷰를 보았어요. You seemed extremely busy these days. 요즘에 당신은 극도로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Yes, 네, 그래요. Since my exhibition opened. 나의 전시회가 열린 이래로. 나의 전시회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전시회를 열었네요. I've been doing media event non-stop. non-stop은 쉬지 않고. 나는 쉬지 않고 매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Actually, 실제로 I went to your photo exhibition last week. 지난주에 당신의 사진 전시회에 나는 갔습니다. 자, 당신의 사진 전시회에 갔다 이 말에는 자, 여자가 사진 작가나 사진 전시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our portable rare plants are amazing. 자, 아주 드문 희귀한 식물을 찍은 당신의 사진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여자가 희귀한 식물 사진을 찍었대요. I'm glad you like them. 당신이 그 사진들을 좋아했다니 참 반갑네요. Since a lot of our magazine readers are huge fan of yours. 여기에 그 Our Magazine Readers라고 했으니까 저희 남자의 직업이 잡지에서 일하는 사람, 잡지사 기자나 직원 정도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잡지 독자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큰 팬입니다. We felt we had to interview you. 자, 우리가 당신을 인터뷰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느꼈습니다. 이 문장 속에서 우리는 남자가 여기 찾아온 목적,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Well, 글쎄요. I'm honored as I've been a reader of your magazine for years. 여러 해 동안 당신 잡지의 독자가 되어서 나는 영광입니다. It's what I read to find out about many artists in different fields. 다양한 분야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읽는 것입니다. It inspires me a lot. 자, 그것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Inspire, 영감을 주다. I'm happ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반갑네요. This interview will be next month issue. 자, 이 인터뷰는 다음 달 후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인터뷰를 하겠다는 게 이 목적이죠. 찾아온 목적입니다. Alright, 좋아요. Can I take some pictures of you before we start the interview? 자,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 사진을 좀 찍을 수 있겠습니까?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남자가 잡지 독자들이
어떻다, 당신의 큰 팬이다 라는 말 한 거 보니까 우리 잡지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잡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남자가 여기 찾아온 거는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니까 기자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식물학자냐 사진작가냐 아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진 전시회를 했다는 걸 보면은 우리는 사진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식물학자라는 단서는 거의 없죠. 뭐 드문 식물의 사진을 찍었다 이랬는데 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잡지를 본다 뭐 이런 말을 한 거 보면은 사진작가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헤이 제이슨, 이거 봐 제이슨아. 남자 이름이 제이슨이네요. I heard you move to our neighborhood. 네가 우리 이웃으로 이사 왔다고 나는 들었어. Yes, 응 그래. I actually moved in last weekend. 자, 지난 주말에 나는 이사를 들어왔어. Do you want to see a picture of my room? 내 집, 내 방의 사진을 보기 원하니? Sure, 물론이지. Awesome, 멋지구나. I like the star-shaped cushion on your bed. 자, 네 침대 위에 있는 별 모양의 쿠션, 방석을 나는 좋아해. 자, 1번 이상 없죠. 별 모양, 방석 이상 없습니다. I've had that since I was a kid. 내가 어린 아이 때 이래로 나는 그것을 가져왔어. There's a palm tree painting on the wall. 자, 벽에는 야자수나무가 있네. 2번이죠. It looks great. 그거 참 멋져 보인다 이랬습니다. 2번도 이상 없습니다. Yes, 응 그래. It makes me feel good. 그건 날 기분 좋게 만들어줘. You have a lot of books on your bookshelf next to the desk. 책상 옆, next to는 뭐 바로 옆에죠? 책상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의 책 선반에 많은 책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3번 이상 없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I didn't know you were such a big reader. 네가 그렇게 큰 독자라는 거를 나는 알지 못했어. 네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라는 걸 난 알지 못했어. I'm reading mystery novel. 아, 나는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해. Oh, you have a tennis racket next to the closet. 자, 클로젯은 옷장이죠. 자, 옷장 바로 옆에 테니스 라켓이 있네? 아니죠. 야구 배트가 있었죠? 4번이 잘못됐네. Do you have a tennis? 너 테니스 치니? I recently started playing. 나 최근에 테니스 치는 거 시작했어. Do you think the striped rug on the floor goes well with my room? 스트라이프라는 거는 줄무늬에 이런 뜻입니다. 러그라는 건 깔개죠. 자, 바닥에 있는 줄무늬 깔개가 내 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 문장은 자, 이 5번이죠. 줄무늬 이상 없습니다. Absolutely, 절대적으로. It's a perfect match, 완벽한 조화야. Where did you get it? 그거 어디서 얻었니? 어디서 샀니? It was a gift from my friend, 내 친구에게서 온 선물이었어. I'm glad you like it.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다니 참 반갑구나. 자, 이 테니스 라켓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야구 배트가 있었죠? 4번이 잘못됐네요. 따라서 4-4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4-5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접촉한 것을 고르시오. 셀폰 링, 핸드폰이 울립니다. Hi, Justin. Justin, 안녕. What's up? 무슨 일이니? 맘! 이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자 이름은 저스틴이고 여자는 엄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I on your way home? 집에 오는 길이세요? Not yet. 아직 아니야. But 그러나 I am leaving work soon. 곧 직장을 떠날 거야. 곧 퇴근할 거야 이 말이죠. You are going to see a movie with Kevin this evening, right? 이번 저녁에 케빈이랑 영화 볼 예정이지? Well, 글쎄, he just called. 그가 막 전화했어요. And said, 그리고 말했어요. He cannot go. 갈 수 없다고. Because, 왜냐면은, he has a bad headache. headache라는 건 두통이죠. 두통이 심해서 그가 갈 수 없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좀 안 됐구나. But, 그러나, now, 이제는 we can have a dinner together.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지. Well, then, 그렇다면, how about ordering a pizza? 자, 피자 주문하는 건 어때요? That sounds good to me. 그거 나한텐 참 좋게 들리는구나.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자, I will be home around 7. 7시경에 내가 집에 있을 것 같아. Around는 대략이죠. Okay, 좋아요. Then I will order pizza around 6:30. 그러면은, 6시 30분경에 피자를 주문할게요. Perfect, 완벽하구나.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요, 엄마. I have something to print out for my homework. 자, 숙제를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낼 무언가가 있어요.
But 그러나 the printer says the ink cartridge is empty. Empty는 텅 빈이죠. 자, 잉크 카트리지가 텅 비었다라고 프린터가 말하고 있어요. There might be an extra cartridge in the desk drawer. Drawer는 서랍이죠. 책상 서랍 안에 여분의 카트리지가 있을지도 몰라. Have you looked? 보고 있니? Yes. 네, 그래요. But 그러나 there isn't one there. 하나도 없어요. Can you get one for me? 나를 위해서 카트리지 하나 사주실래요? Okay, 좋아. Then 그렇다면 I will stop by the office supply store next to my work. 자, 내 직장 바로 옆에 있는 사무용품 판매점에 내가 들를게. Stop by라는 건 어디 어디에 들르다 이 말이죠. Thanks, Mom. 고맙습니다. See you soon. 곧 봐요. 이랬죠. 자, 이제 그 프린트를 해낼 게 있는데 프린트 카트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엑스트라 카트리지가 서랍 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그랬는데 그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Can you get one for me? 카트리지 하나 사주실래요? 이랬으니까 여자가 사무용품 판매점에 들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은 잉크 카트리지 사오는 거고 여자는 그것을 사오겠다고 했으니까 4-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Hello, 안녕하세요.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find? 당신이 발견하는 걸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 남자가 직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I'm looking for some souvenir. 자, souvenir는 기념품입니다. 기념품을 찾고 있어요. 여자가 손님이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겠죠. It's my last day in Bali. 발리에서의 나의 마지막 날이에요. Okay, 좋아요.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just let me know. 그냥 알려만 주세요. 남자가 직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Thanks, 고마워요. Oh, could you tell me how much these flower-shaped soap are? 자, 이 꽃 모양의 비누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They are normally $7 each. 각각 정상적으로 $7입니다만 But they are on sale for $5. 지금은 $5로 세일 중입니다. Awesome, 멋지네요. I will take some. 내가 몇 개 좀 살게요. 자, they smell so good. 냄새가 너무 좋네요. 비누 냄새 너무 좋네요. How many would you like? 그러면은 이 비누 몇 개를 원하십니까? 자, I will take 4. 네 개 살래요. 이랬죠. 자, 그러니까 자, 꽃 모양 비누 네, 개당 다섯 개라고 했어요. 세일해가지고 네 개를 샀으니까 $20가 되겠죠. Do you have any candle? 자, 양초 있습니까? 이랬죠. Yes, 네 그래요. Right over here. 이 바로 넘어 있습니다. They are all handmade in Bali. 자, 이 양초들은 다 발리에서 손으로 만들어진, 수공업으로 만들어진 양초입니다. I love these coconut scent ones. 센트라는 건 향기 나는 이란 뜻이죠. 자, 이 코코넛 향기가 나는 양초가 좋아요. How much are they? 얼마예요? They are $15 for the small size. 작은 거는 $15고요. $20 for the big size. 큰 거는 $20입니다. 이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네요. I will take one of the big ones. 자, 나 큰 거 살래요. 이랬죠. 큰 거 하나 산다고 했습니다. 양초가 큰 거 하나에 $20인데 한 개 산다고 했으니까 $20가 되겠죠. 큰 거를 산다고 했어요. Okay, 좋아요.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다른 걸 또 원하십니까? No, 아니에요.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Here's my credit card. 여기 내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꽃 모양 비누 $5라고 했습니다. 원래 $7인데 세일 중이라서 $5라고 했죠. 4개 산다고 했으니까 $20고요. 양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작은 거는 $15, 큰 거 $20라고 했는데 큰 거를 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죠. 자, 20 더하기 20 몇 달러? 그렇죠. $40가 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4-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7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다음 주에 서핑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이유를 고르시오. 자, Hi, 조나단. 조나단, 안녕? 아, 남자 이름이 조나단이네요.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니? 라고 했습니다. I'm on my way to the library. 나는 도서관 가는 길이야. I have some books to return. 자, 되돌려줄 책이 좀 있거든. Before the summer vacation start.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되돌려줄 책이 좀 있어. Are you going home? 너 집에 가니? No, 아니야. I'm stopped by the recreation center. Stop by는 어디 어디에 방문하다 들르다 이 말이죠. To sign up for surfing lesson. 자, 서핑 수업을 sign up for 등록하기 위해서 recreation center에 나는 방문하고 있는 중이야. Sign up for라는 거는 뭐뭐를 등록하다는 뜻, 신청하다는 뜻입니다. Cool, 좋구나. I'm also interested in taking surfing lesson. 아, 나 서핑 레슨 수업 듣는 거에 흥미가 있어.
굿! 좋구나. 된 그렇다면 Let's take the lesson together next week. 다음 주에 우리 수업 같이 듣자. 이랬더니 남자가 I would like to 그러고 싶지만 But I can't. 난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Oh, you have a part-time job at the school cafeteria. 아, 너 학교 식당에서 part-time job이 있지? 즉, 알바가 있지? 아르바이트가 있지? Actually, 실제로 I'm not working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는 일하진 않아. I'm going to Paris to visit my older brother next week. 다음 주에 우리 형을 만나기 위해서 파리에 갈 예정이야. 그래서 나는 수업 수강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이죠. He works for a company there, right? 아, 형이 거기 즉 파리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지 맞지? Yes, 응 그래. I haven't seen him for over a year. 1년 이상 동안 형을 본 적이 없어.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그래서 학수고대하면서 그를 바라보겠죠. 형을 보게 되는 걸 진짜로 학수고대하고 있어. Look forward to ing 뭐뭐서 학수고대하다. So have a good time with him. 형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 Contact me. 나한테 연락해. When you get back. 당신이 되돌아올 때. 자, 돌아오면 나한테 연락해. So 그 결과 we can hang out. 우리가 어울려 다닐 수 있도록. Hang out. 어울리다. Alright. I will. 좋아. 그렇게 할게. 자, 결국은 남자가 다음 주에 서핑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형을 만나러 파리에 가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4-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8입니다. 대화를 듣고 3D 프린팅 서머 캠프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에게 미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여자 이름은 미셸이네요. Check out this ad I found on social media.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발견한 이 광고를 체크해봐. 자, 애드는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죠. 3D 프린팅 서머 캠프. 아, 3D 프린팅 여름 캠프라고? That sounds interesting. 흥미있게 들리는구나. I want to learn about 3D printing. 자, 3D 프린팅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왔어. Maybe we can join it together. 우리 함께 아마도 합류할 수도 있을 거야. That would be cool. 자, 그거 괜찮겠네. How long is it? 자, 얼마 동안 지속되는 수업인데? It says 3 days, August 1st through the 3rd. 8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 3일 동안 지속이 된대. I'm free then. 나 그때 시간 있어. 자, 기간 언급됐죠. Me too. 나도 그래. Is there an age limit? 자,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이 있니? Yes, 응 그래. Only teenagers to, 16 to 18 can join the camp. 16세에서 18세 10대들만 캠프에 합류할 수가 있대. 나이 제한, 연령 제한이 있다고 했죠? 2번도 맞습니다. We can join then. 그렇다면 우리는 합류할 수 있겠군. Where is it held? 어디서 열리는데? 자, 홀드 개최하다. At Vision Tech Plaza. Vision Tech Plaza에서 열려. 이제 장소 얘기도 나왔습니다. Do you know where there is? 그게 어디 있는지 아니? Yes, 응, 그래. It's near Central Library Downtown. 자, Downtown은 시내죠? 시내에 있는 중앙도서관 가까이에 있어. It's not too far. 그렇게 멀진 않아. Can you sign online? 우리가 온라인으로 sign up, 자, 등록할 수 있을까? sign up for, 뭐뭐를 등록하다 이 말이죠. 등록 방법,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Yes, 응 그래. It says we can sign up on their website. 우리가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 자, I can send you the website address. 내가 그 웹사이트 주소를 너에게 보내줄게. Thanks, 고마워. 자, I will talk to my parents about it and get back to you. 자, 부모님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너에게 다시 전화 걸어줄게. Get back to 누구에게 다시 연락하다. 오케이, 좋아요. 이랬습니다. 자, 지금 기간, 연령 제한, 장소, 등록 방법 다 나왔는데 tuition, 수업료, 참가비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4-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입니다. 2021 Teen Winter Job Fair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Hello, listener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리스너, 청취자들. 자, if you're a teenager looking for a job. 자, 여기 구체적으로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자, 직업을 찾고 있는 10대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직업을 찾고 있는 10대라면, don't miss the 2021 Teen Winter Job Fair. 2021 10대 겨울 직업 박람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 글에 목적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글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습니다. It's on Saturday, January 16th from 10 a.m. to 4 p.m. at the Jacksonville Youth Center. 자, 그 행사는 잭슨빌 유스센터에서
자, 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4시 사이에 개최가 됩니다. 자, 토요일에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It's open to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who live in Jacksonville. 자, 이 행사는 잭슨빌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입니다. At the fair, you will be able to meet hiring managers. Hiring manager라는 거는 채용 담당자죠. 박람회장에서 여러분은 채용 담당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 3번도 맞습니다. And attend workshop on writing resumes and preparing for job interview. 자, 레주메는 이력서죠. 이력서 쓰기에 대한 워크숍과 직업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에 여러분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Attendee, 참가자들은 I encourage to bring copy of their resume. 그들의 이력서 4번을 가져오도록 권장을 받고 dress professionally, 전문적으로 옷을 입도록 권장을 받습니다. The first 30 attendee to arrive, 도착하는 처음 30명의 참가자들이 will get a job fair tumbler, 직업 박람회의 텀블러를 받게 될 겁니다. 텀블러는 큰 컵이죠. 모든 참석자에게 텀블러를 주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오는 30명의 참석자들에게만 텀블러를 준다고 했어요. 그럼 얘 때문에 정답 4번이네. It's free to attend. 자, 이 참가하는 건 공짜입니다. And snack and drink will be provided. 그리고 스낵과 음료수가 제공이 될 겁니다. 간식과 음료수 제공한다는 말이니까 5번도 맞습니다. Don't miss out on this helpful event. 이 도움이 되는 행사를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처음 오는 30명의 참가자들에게만 텀블러를 제공해 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4-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주문할 탁상용 선풍기를 고르시오. 자, 여자가 말합니다. 라이언아. 남자 이름이 라이언이네요. I heard that you bought Amy a book for her birthday. 자, 이 에이미에게 생일 선물로 책 한 권을 사줬다고 나는 들었어. I'm thinking about getting her one of these desk fans. 이 탁상용 선풍기 중에 하나를 그녀에게 사줄 걸 생각하고 있어. Which one do you think I should get? 내가 어느 걸 사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Well, 글쎄, this one seems too expensive. 이것은 너무 비싸 보이는데? 흠, 글쎄, yes, 응, 그래. I would like to keep it under $25. 자, 난 $25 이하로 유지하고 싶어. Because, 왜냐면은, I have to buy her a cake too. 그녀에게 케이크도 사줘야 하기 때문에 나는 $25짜리 이하로 사고 싶어. $25가 넘는 건 탈락이죠. 따라서 5번 탈락입니다. Alright, 좋아요. And this one has only 3 steps. 그리고 이거는 스피드가 3개밖에 없네. I think one of the others would be better. 나머지가 낫겠어. 이랬죠. 스피드 세팅이 3개만 있는 거 탈락. 1번 탈락이죠. I agree. 응, 그래. 나도 동의해. I will get one with at least 4 speed. 적어도 4개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걸 난 살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탈락이죠. I'm thinking.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It would be nice to get one with a timer. 타이머가 달린 거를 사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 So, 그 결과 She wouldn't have to worry about turning it up. 자, turn off는 껐다죠. 선풍기 끄는 거에 대해서 그녀가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타이머가 달려있는 선풍기가 낫다고 생각해. 라고 했습니다. 타이머가 없는 건 탈락이니까 1번 탈락하고요. 4번도 탈락을 합니다. 타이머 때문에 탈락이죠. 4번은. Yeah, for sure. 물론 그렇지. I will get one of these two.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살게. 자,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죠. Then 그렇다면 which color do you think she would like more? 어느 색깔을 그녀가 더 좋아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Personally, 개인적으로 I like the red one. 나는 빨간색이 좋아. 이랬습니다. Yes, but. But 그러나 but 다음을 항상 보라고 했죠? I think it would be safer to get one that's a neutral color. Neutral color라는 건 무채색입니다. 자, like gray or black. 자, 회색이나 검정색 같은 무채색으로 된 걸 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So, I will get this one. 내가 이걸 살 거야. 무채색으로 된 걸 살 거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레드가 좋지만은 자, 그 남자가 레드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무채색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3번은 탈락입니다. 물론 핑크도 탈락이 되겠죠. 블랙이나 블루도 탈락이 되겠고요. 블랙이나 그레이 둘 중에 하나가 좋다고 했는데 아니네요. 레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 탈락입니다. 그럼 답은 2번밖에 안 남았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Alright, 좋아요. I'm sure she'll like it. 그녀가 좋아할 거라 난 확신해요. I will order it right now. 지금 즉시 난 그걸 살 거야. 저 이 시가 읽히는 건 당연히 2번이죠. 따라서 자, 이 4-1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에게 브라이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남자 이름이 브라이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After we finished grocery shopping, 우리가 식료품 쇼핑을 끝낸 이후에 Do you want to go get coffee? 가서 커피 좀 사 먹길 원하니? That would be great. 어, 그거 괜찮겠구나. Before we go to the checkout, 우리가 계산대에 가기 전에 Let's be sure we have everything.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는지 한번 확실히 해보자. Okay, 좋아. We've got milk. 우리는 우유를 샀고, 오렌지 주스를 샀고, 시리얼 국물을 샀고, 토마토, 토마토를 샀어. 퍼즈, 잠깐 멈춘 다음에 Oh, we missed onion. 아, 양파를 놓쳤네. 이랬습니다. 남자 뭐라고 말할까요? Just stay here.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 While I go get them. 내가 가서 가져오는 동안. 내가 가서 양파 가져올 테니까 여기 그냥 기다리고 있어. 머물러 있어. 이런 말이 맞겠죠? 따라서 4-1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여자에게 크리스티나라고 말했습니다. 아, 여자 이름이 크리스티나라고 알 수 있죠. 자, What are you reading? 너 뭐 읽고 있니? This is John Brown's latest novel tomorrow. The latest 하면 가장 최신의 이 말이죠. 아, 이거는 존 브라운의 가장 최신 소설 내일이야. It's so interesting. 너무 흥미있어. That 그 결과 I cannot put it down. 내가 이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 Put down이라는 거는 내려놓다 이 말이죠. 자, 존 브라운의 최신 소설 Tomorrow를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Oh, I didn't know he had a new novel. 그가 새로운 소설을 썼는지 나는 몰랐어. I think I should read it. 나도 한번 읽어야 할까 봐. 나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쓰면 여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I can lend it to you if you want. 네가 원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빌려줄게. 이런 말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4-1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3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말합니다. Hey, 이것 봐. Are you still watching videos on your cell phone? 너 여전히 핸드폰으로 비디오 보는 거 계속하고 있니? Yes, 응, 그래. I keep finding new ones to watch. 나는 봐야 할 새로운 비디오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야. But, 그러나, that can go on all day. 그것은 하루 종일 계속될 수 있어. I think you've been spending way too much time on your phone recently. 최근에 당신의 핸드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당신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여자가 지금 걱정하는 내용이죠. I know, 나 알아. It's just so hard to set it down. 자, set down 내려놓다. 이 시간에 킹은 핸드폰이죠. 핸드폰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 Anyhow, 여하튼, I don't just watch pointless videos. 자, pointless라는 건 요점이 없는 무의미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무의미한 비디오 보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무의미한 비디오를 보지 않아. 이 말이죠. I watch one that teach me something.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을 나는 봐. That may be true.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르지. But 그러나, 자, how much time do you spend watching them every day? 매일매일 그것들을 보는데, 동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니? Maybe 2 hours a day. 하루에 2시간일지도 몰라. I really think that's way too much. 그게 너무 많다고 나는 생각해. I thought that too.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어. And I often watch videos before bedtime. 잠들기 전에 나는 비디오를 자주 봐. Which I think is why I have difficulty falling asleep. 잠들기 전에 내가 비디오를 보는데 그런 행동이 내 생각에는 내가 잠에 빠지는 게 어려워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Fall asleep, 잠에 빠지다. I'm sure that's why. 나도 그것이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해. 확신해. That's not good. 그거 좋지 않아.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need to set specific time to watch with videos. 자, 비디오를 보는데 특정한 시간을 당신이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 여자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남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자, 그거 좋은 생각처럼 들리는구나. I will start doing that. 내가 그렇게 시작해 볼게. 라는 말을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4-1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4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morning, Mr. Smith. 아, 스미스 씨라고 말했으니까 남자 이름이 미스터 스미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Great, 잘 지내요. I finished the big project yesterday. 어제 큰 프로젝트 끝냈어요. Glad to hear that. 그 말 들으니 반갑네요. You must feel relieved. 자, must, 뭐뭐임에 틀림없다. Feel relieved는 안심함을 느끼다 이 말이죠. 당신이 안심함을 느꼈음에 틀림없군요. Yes, but only a little. 맞아요. 하지만 잠깐뿐이죠. There's another project coming up. 자, come up, 다가오다. 다가오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요. I know what you mean. 네가 뭘 의미하는지 난 알아요. There are always something to do. 해야 할 어떤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Oh, you have a meeting with some German buyer today, right? 너 오늘 독일계 바이어랑 만남이 있지, 그치? Yes, 네, 그래요. I'm just taking a short break from preparing for the meeting.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에서 자, 나는 약간의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When does the meeting start? 그럼 그 모임은 언제 시작하는데? In a couple of hours, 몇 시간 후에요. I'm pretty overwhelmed now. 자, overwhelmed, 압도돼. 나 지금 꽤 압도되어 있어요. It seems like you could use some help. 당신이 어떤 도움을 이용할 수 있을 거로 보여. I can give you a hand if you hand. 자, give you a hand는 도와주다는 뜻입니다. 이때 a hand는 도움의 손길이죠. 네가 원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어. Oh, that's so nice of you. 아, 참 자상하시네요. That would really help me out. 그거 진짜 나를 도와줄 거예요. It's not a big deal.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뭐. 큰 일도 아닌데 뭐.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내가 뭐 해주길 원하니? If you could place the name holders on the conference room table. 자, name holder라는 거 이름표 거치대고요. conference room이라는 거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아, 그 이름표 거치대를 당신이 둘 수 있다면 that would be great. 참 괜찮겠네요. I can get them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갖다 줄게요. Sure, no problem. 물론이지 문제 없어. 이랬습니다. 자, 여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I really appreciate it. 아, 그 일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it will make things a lot easier. 자, 그것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거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14-1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제이슨이 호텔 프런트 사무원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Jason is on the first day of his three-day trip by himself. 제이슨은 그 자신의 3일간의 여행 중에 첫 번째 날에 있습니다. He has booked a hotel with a beautiful beachfront view. 그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과 프론트 전망을 갖고 있는 호텔을 예약합니다. And is looking forward to getting some nice rest and relaxation. 멋진 휴식과 휴양을 갖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Look forward to ING,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After checking in at the hotel,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 이후에 he goes to his room with great anticipation. 자, anticipation, 기대감이죠.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He opens his hotel room door. 그는 그의 호텔 문을 엽니다. But all he can smell is the thick smell of a cigarette. 그가 맡을 수 있는 모든 냄새는 짙은 담배 냄새입니다. He specifically booked a non-smoking room. 그는 특별히 비흡연 방을 예약했습니다. He feels it is his right to ask for room change. 자, 방 변화, 방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그의 권리라고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he directly goes down to the front desk to ask for it. 자, 그것, 즉 방 교체죠. 방 교체를 요청하기 위해서 front desk로 그가 내려가게 됩니다. 곧장 내려갑니다. Directly, 곧장. In this situation, 이 상황 속에서 What would Jason most likely say to the hotel front desk agent? 자, 에이전트라는 건 직원이죠. 사무원 직원입니다. 그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제이슨이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4번, I would like to switch to another non-smoking room. 또 다른 비흡연 방으로 스위치하길 원한다, 바꾸길 원한다, 이런 말 하면 되겠죠. 스위치라는 건 바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4-1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서 17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Hello, student.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말을 듣는 사람이 학생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Last class, 지난 수업 시간에 We learned about human life expectancy, a hot topic in aging research these days. 요즘에 노화 연구에 있어서 아주 뜨거운 주제인 인간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oday, 오늘, we are going to continue focusing on that topic.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by talking about blue zone region where people live 100 years or more. 사람들이 100세 이상 살게 되는 블루존 지역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게 오늘 할 일이죠. The first of this zone was discovered in the provinces of Nuoro and Ogliastra in Sardinia, Italy, which has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males aged 100 years or more in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나이든 남자들의 가장 높은 집중도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디니아 지역에 있는 오글리아스트라와 뉴로 지방이 바로 첫 번째 이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Next up is Icaria, Greece, cleverly nicknamed the island where people forget to die. 사람들이 죽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섬이라고 이름이 똑똑하게 불려진 그리스의 이카리아가 그 다음입니다. The third blue zone is Okinawa, referred to as Japan's Hawaii, home to the world's longest living women.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여자들의 집인 일본의 하와이라고 언급이 되어지는 오키나와가 세 번째 블루 존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로마 린다 더 US, 미국의 로마 린다가 boast the life expectancy that exceeds the country's average by a decade. 그 나라의 평균 10년 이상을 초과하는 그러한 기대 수명을 자랑합니다. In all the blue zone mentioned before, 이전에 언급된 모든 블루 존에서 people reach age 100 at rate 10 times greater than US average. 미국 평균보다 10배 이상의 비율로, 레이트는 비율이죠? 미국 평균보다 10배 이상의 비율로 사람들이 100세의 나이에 도달합니다. And not only do they live longer, 그들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they also enjoy remarkably full lives with low incidence of heart disease, obesity, cancer, and diabetes. Incident라는 것은 발병률이라는 뜻이고요. Heart disease, 심장병, obesity는 비만입니다. Diabetes는 당뇨병이죠. 그들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나도니의 버더소비 그들이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심장병, 비만, 암, 당뇨병 같은 것에 낮은 발병률을 가지고 주목할 만하게 가득 찬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잘 안 걸린다 이 말이죠. Now let's talk about what makes the Blue Zones such a happy place to live in. 자 이제 무엇이 블루존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에 건강한 장소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4-16입니다.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말의 주제는 핵심어와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블루존이 핵심어입니다. 블루존이란 핵심어와 가까운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4번을 쓰면 되겠죠. Region where people live exceptionally long lives.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오랜 삶을 살게 되는 지역. 즉 블루존이 이 말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4-16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17번입니다. 언급된 나라가 아닌 것은 다 언급됐는데 스위스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4-1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